안녕하십니까. 자, 거래계약서, 이제, 자, 거래계약서도 한 문제가 반드시 나오니까 한번, 자, 교재를 점검해 보시면서, 이제, 자, 어떤 게 중요한 게 있는지 한번 간단하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 거래계약서는 소식이 없다 보니까, 자, 기재사항, 그 기재사항 9개가 꼭 매년 나오고 있습니다. 한번 아 글자 따다가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먼저 이제 169페이지, 자, 보시면은, 자, 7번째, 확인 설명서 다음에 가장 중요한 게또 거래계약서. 요 뒤쪽은 계속 중요합니다. 자, 먼저, 자, 7번째 보시면 이제 거래계약서 작성. 자, 매도인 하나, 그리고 매수인 하나, 그리고 우리 개업 공인중개사 이렇게 작성할 거니까 세부가 딱 필요합니다. 그 세부를 작성해서 나중에 끝나고 나시면 꼭 주셔야 됩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우리 가로 1번. 여기가 이제 우리 시험 문제 가면서는 제일 많이 나왔을 정도로 아주 중요한 게 거래계약서 기재사항. 이게 소식이 없습니다. 매도 매수인에게 줄 소식을 국가가 만들어서 주면은 여기가 이제 나중에 문제가 되는 게 계약자유원죄. 우리 민법 교수님 얘기할 겁니다. 계약자유. 내 마음입니다. 소식도 내 마음. 상대방 선택도 내 마음. 계약 내용도 내 마음. 자, 이런 형태니까 우리 국가가 소식을 만들어서 줄 수가 없습니다. 우리 시험 문제 많이 나왔습니다. 거래계약서는 소식 있다고, 소식 없습니다. 절대 없다는 거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소식이 없으니까 9개, 총 다해서 9개의 기재사항을 꼭 정리를 잘 해놓으셔야 됩니다. 근데 확인 설명하고 약간 유사합니다. 자, 우리 바로 앞전 시간에 수도권 투벽했던 수도나 전기나 가스나 이런 거 전혀 없습니다. 그건 확인 설명이고, 자, 거래계약은 완전히 다 끝났을 때입니다. 계약금. 그리고 중도금, 잔금, 돈이 오고 가고 했을 겁니다. 누가 돈을 받고 했는지, 그리고 물건을 언제 줄 건지, 그 밖에 이제 특약 사항들 꽤나 많습니다. 농지 취득 자격 증명 얻지 못하게 되면 계약 없던 걸로. 자, 이런 식으로 이제 특약을 또 많이 달 거니까 계약이 나중에 아예 그냥 없어질 수도 있을 겁니다. 자, 그런 게 바로 9개 나와 있습니다. 저 수도권 토벽하고는 좀 다르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먼저 첫 번째 한번 동그라미 1번에 보실까요? 이제 9개. 그 9개가 바로 거래계약서 기재사항. 우리 박스 문제로 해서 거래계약서 기재사항이 아닌 것은 자, 이런 형태로 많이 나왔습니다. 꼭 정리해놓으셔야 됩니다. 자, 먼저 첫 번째 한번 1번 보실까요? 우리 매도 매수인 누구냐? 이런 게 필요할 겁니다. 첫 번째 거래 당사자의 인적사항. 반드시 들어가야 됩니다. 매도인 누구? 그리고 매수인 누구? 성명. 그리고 생년월일, 주민번호 13자리 말고 앞쪽에 6개 생년월일을 많이 쓰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주소, 그리고 전화번호까지 자세하게 기재를 하셔야 됩니다. 매도 매수인 누구냐, 이런 것들은 필요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한번 정도는 꼭 생각해 놓으셔야 됩니다. 자, 두 번째, 이제 물건의 표시가 나오죠. 그럼 이제 자, 땅이나 건물의 소재, 그리고 면적, 땅 같으면 지목, 건물 같으면 용도가 나올 겁니다. 방향까지 자세하게 쓰셔야 될 겁니다. 자, 물건의 표시. 자, 주고받은 물건이 뭐냐라고 당연히 우리 매도 매수인 쪽에서 땅이나 건물을 주고받을 겁니다. 자, 그런 게 바로 물건의 표시입니다. 그 다음에 10% 받은 날이겠죠. 우리 계약일. 우리 계약일은 어디든지 다 있습니다. 검인, 그리고 부동산 거래 신고, 그 다음에 거래계약서 다 있습니다. 10% 받은 계약일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부동산 거래 신고도 할 거고, 그 다음에 10% 받으면서 우리 계약합시다. 이런 날짜가 이제 아주 중요합니다. 계약금 말고 계약일. 그 다음 이제 네 번째 보실까요? 거래 금액. 뭐 총 금액을 얘기할 겁니다. 그 옆에 이제 계약 금액. 그 다음에 그 지급 일자 등 언제 줄 거냐 그입니다. 자, 보통 이제 계약금, 중도금, 잔금. 한 달 정도 여유를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더 당기거나 더 늘리거나. 이런 것들은 알아서 하시면 됩니다. 매도 매수인 얘기 들어보고 게임입니다. 뭐 돈 준비할 사람은 매수인이니까 매수인한테 괜찮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보시면 될 겁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 보시까 이제 잔금 치르면 건물 넘겨줄 건데 땅 넘겨줄 건데 물건의 인도일시. 물건의 인도일시도 당연히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 이제 여섯 번째 볼까요? 무슨 권리가 넘어갔느냐? 확인 설명하고 약간 다릅니다. 확인 설명에서는 권리 관계였습니다. 여섯 번째가 이제 권리 이전의 내용. 무슨 권리가 넘어가느냐입니다. 소유권인가, 재산권인가, 또는 전세권인가, 저당권인가. 이런 것들은 민법에서 모두 배우실 겁니다. 권리 전의 내용. 요걸 기재를 해야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일곱 번째도 한번 조심해 보실까요? 계약의 조건. 그러니까 우리 위법에서도 조건 기한은 성격을 좀 배우실 겁니다. 자, 조건이나 계약. 근데 있었으면 그입니다. 자, 조건 기한 없는 경우도 있을 겁니다. 자, 조건 기한 있으면 그 조건이나 계약.
여기도 이제 기재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여덟 번째, 우리 시험 문제에서 정말 제일 많이 나온 문장이 바로 여덟 번째, 확인 설명서, 교부일자. 자, 준날짜입니다. 작성일자가 아닙니다. 자, 작성 말고 교부. 왜냐면 작성은 벌써 합니다. 다음 주 월요일에 주려고. 교부일자지 작성일자가 아닙니다. 그 연을 잘못 쓰면은 또 업무정지 당합니다. 3개월 동안. 자, 보통 이제 별표가 3개월이니까 한 6개월 안에서 업무정지를 당할 겁니다. 그러니까 요 날짜 하나 잘못 써서 업무정지 당하면 아주 좀 아주 크게 무죄가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교부일자 기재를 하셔야 되고요. 그다음 이제 자, 아홉 번째 보실까? 여기 이제 특약사항이 있을 건데. 자, 그 밖에 약정 내용. 근데 아무리 봐도 수도나 전기나 가스나 소방 등의 상태 그런 거 없습니다. 도로 등의 입지 조건 이미 확인 설명서에 다 쓰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수도권 토벽하고는 정말 다르니까요. 꼭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자, 거리기하서 기재상 박스에 한 뭐 4개 5개 쭉 써놓고 기억이냐 디귿이냐 꼭 이렇게 내볼 만합니다. 그럼 이제 가로 2번에 보실까요? 이제 법정 소식이 있다 없다? 없다. 거리기하서는 소식 없다. 확인 설명서는 실무 쪽에 가면은 자, 토지, 그다음에 건물, 자, 뭐 주거용 비주거용, 그다음 임목 공장재단 광업재단 4종 세트를 볼 겁니다. 이거 거리기에서 소식 자체가 아예 없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 줄에 굵게 나오죠. 소식이 있다가 아니라 없다. 이렇게 없다 정도는 꼭 한번 눈여겨 보셔야 됩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국토교통부 장관이 소식을 만들어서 이제 사용해 봐라. 라고, 자, 우리 거리기하서, 바로, 자, 그 사용을 권장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국장 대신에 또 다른 사람 나오는지 꼭 보셔야 됩니다. 그 다음 이제 보존. 자, 보존기간 얼마입니까? 5년. 여기도 이제 전자기하서 등장하게 되면 보존기간들 이제 없어질 건데, 아직은 하여튼 5년 동안, 자, 종이기하서는 5년 동안 보존을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 이제 세 번째 보실까요? 우리 소속 공인중개사가 업무를 수행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옆에 보실까요? 확인 설명서가 됐건 거래계약서가 됐건 제일 아래로 왔습니다. 소속 공인중개사. 근데 업무를 수행했을 때입니다. 자, 업무를 수행했을 때지 자, 우리 소속이 전혀 업무 자체를 아예 안 했을 때 그러면 여기다가는 뭐 서명 날인할 필요는 아예 없다는 겁니다. 근데 업무 수행했을 때 여기서만큼은 함께 서명 및 날이 자 이름 쓰고 도장꽝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여기도 안 하게 되면 자격 정지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럼 이제 세 번째 보실까요? 자, 서명 또는 해서 우리 시험 문제 내본 적도 있었습니다. 정말 너무 심했습니다. 서명 뭐라고요? 서명 및 자 서명 및 날인입니다. 서명 또는 말고 서명 및 자, 동시입니다. 자, 이름 써야 되고, 그 다음에, 자, 날인도 해야 됩니다. 저 시군구청에다 등록했던 인장을 날인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 자격정지 기억을 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래쪽에 두 번째 줄에 있는 것처럼 이제 소속 공인중개사가 있으면 이러면 안 되고요. 뭐를 한? 중개행위를 한. 자, 그런 문장이 정말 시험장에서는 긴장하니까 잘 안 보일 겁니다. 자, 중개행위를 했던. 소속 공인중개사가 있으면은 함께 서명 및, 서명 또는 말고개입니다. 서명 및 날인을 해야 된다. 라고 이제 또는 X. 자, 길목을 잘 정리해 놓으시면은 어렵진 않을 겁니다. 답이 안 보인다. 그러면 말장난하고 있다. 기억을 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옆집하고 이제 공동중개했을 때 우리 학원 동기들끼리 이렇게 공동중개 많이 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물건 주고받고 해야 됩니다. 그리고 물건도 우리 집이 없으면 꼭 찾아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지역이 다르게 되면은 거래정보망을 통해서 이제 나중에 다 주고받고 찾아보면 나올 겁니다. 그입니다. 내가 이제 서울에서 사는데 저기 대전 그러면 다 찾아보면 나올 거니까요. 찾아보고 같이 합시다. 라고 꼭 해놓으셔야 됩니다. 자, 공동중개 하게 되면요. 거기도 이제 이름 쓰고 도장꽝. 그러면 갑도, 을도 두 명 모두 다 하게 됩니다. 막 세 명, 네 명, 여러 명 낄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종이가 넘쳐나게 되면 별지로 다시 또 작성해서 공동중개했을 때는 3명, 4명 모두 다 서명 및 날인해야 됩니다. 안 하면 또 업무정지를 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이제 또 옆집도 이제 소속 공인중개사 중개행위를 했다면 함께 서명 및 날인을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 또 소속은 자격정지. 우리 사장님도 업무정지, 우리 소속은 자격정지. 정지 먹고 둘 다 쫓겨납니다. 아주 크게 문제가 됩니다. 그 다음 이제 네 번째. 자, 가끔씩 여기도 시험 문제 냈었고요. 자, 거짓으로 기재를 했을 때. 다운 계약서, 업 계약서. 이제 크게 문제가 될 겁니다. 등록 취소까지도 가해줄 수가 있습니다. 3년 동안 영업 못할 수가 있습니다. 자, 보통 이제 우리 다운 계약서 많이 쓰게 될 건데 정말 크게 문제가 되니까 여기는 꼭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다음 이제 동그라미 2번은 이제 작성 교부 보호죠. 그러니까 나머지는 이제 큰 제재는 아니고요. 등록 주소는 아니고 작성 그리고 교부 보조. 그다음에 서명 및 날인하지 않았을 때는 업무 정지. 그리고 소속은 이제 자격 정지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제주도 정말 쉬운 문제 많이 나왔죠. 횟수 표현해 놨습니다. 그다음 디귿번호 우리 소속 공인주사. 네, 여기도 시장 권수구청장 그러면 안 되고요. 자격증은 시도지사가 준 거니까 시도지사가 자격 정지. 그리고 우리 사장님은 시장 권수구청장이 더 아랫사람이 거기는 업무 정지를 내릴 수가 있습니다. 정지 먹고 쫓겨나는 건 똑같은데 때리는 제재를 때리는 분은 분명히 다릅니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 이제 171페이지 정말 또 중요한 게 이제 전속중개계약서 보존기간은 꼭 나왔을 정도로 아주 중요합니다. 그리고 거래계약서 그리고 확인설명서 자 거래계약서 몇 년이냐 확인설명서 몇 년이냐 전속중개계약서 몇 년이냐 경년 디귿 해놓고 시험 문제 5년인지 3년인지 물어본 기출문제도 있었습니다. 꼭 기억을 해놓으셔야 됩니다. 자 먼저 전속중개계약서는 오자마자 그리고 여기는 소속하고는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그냥 개업 공인주사하고 매도인 또는 매수인 그러니까 두 부밖에 안 나옵니다. 개업 공인주사 하나 매도인 하나 동시에 둘 다 안 오니까 입니다. 아니면 또 개업 공인주사 하나 매수인 하나 이러니까 꼭 두 부입니다. 확인설명서 세 부 매도 매수이니까 우리 개업 하나니까 그 다음에 거래계약서도 세 부 근데 전속중개계약서는 두 부가 여기는 최대 부수로 두 부밖에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서명 날인 정말 다른 게 우리 전속중개계약서는 서명 또는 그러니까 여기도 이제 서명 및 날인 왜 틀렸느냐 시험 문제가 나온 적이 있었습니다. 자 서명 뭐라고요? 서명 또는 자 대신에 이제 거래계약서하고 확인설명서는 또 뭐라고 했습니까? 한 글자가 또 다르죠. 서명 및 날인입니다. 요 서명 또는 날인도 정말 우리 시험 문제에 많이 나왔으니까요. 또는에다가 동그라미 꼭 해놓으시고 별표 좀 해놓으시고 그다음에 서명 및 확인 설명서 거리계약서는 또 미시니까 거기도 꼭 동그라미 해놓고 이제 분명히 차이가 있다고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다음 이제 아래 보시면 이제 소식도 법정 소식은 전속중개계약서 거리계약서는 매도 매수인 줄 거니까요. 소식을 국가가 만들어다가 써라. 그런 적은 아예 없다는 겁니다. 법정 소식이 없다. 그리고 확인 설명서는 네 종류나 있다라고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자 보존기간이 아주 중요하겠죠. 자 먼저 전속중개계약서 몇 년? 3년. 그리고 거래계약서 서식도 없는 것이 돈 있다고 제일 길다고 했습니다. 몇 년? 5년. 그 다음에 이제 확인 설명서도 몇 년이라고요? 거기도 3년. 거래계약서만 약간 길다. 라고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요 정도 내용, 제가 내용 많지는 않습니다. 근데 거리가서는 뭐 반드시 꼭 시험 문제가 나올 정도니까 뭐 여기는 이제 꼭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우리 기재사항이 꼭 나오고 있으니까 꼭 기억을 한번 해놓으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먼저 이제 9개, 자 우리가 9수 안 좋아하긴 하는데 바로 이제 169페이지 이제 거래계약서. 자 거래계약서도 좀 한 문제가 가끔씩 막 두 개도 나올 때가 있는데 최소한 하나 정도는 나온다. 우리 거래계약서는 매도인 매수인 줄 거니까 서식이 정말 없다. 자 그런 특징을 정말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도 이제 항상 우리 시험 문제 매년 요거 매년 뭐 아예 하나 정도 나올 건데 안 써줄 수가 없으니까. 그리고 하필이면 또 서식이 없으니까 시험 문제에 자주 나온다. 기재사항이 꼭 나오고 있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이제 금방 보셨던 이제 우리 거래계약서는 서식, 법정 서식, 전속중개계약서 있는데, 그리고 안 써줘도 된다는 일반 중개계약서도 서식 있는데, 거래계약서, 서식 있다, 없다? 없다. 매도 매수인 줄 거니까. 여기 이제, 자, 서식 이제 없다고 하지, 있다. 그러면 요거는 X다. 자, 그러니까 이제 국토교통부 장관이 서식을 만들어서 이제 사용해봐라. 라고 권장. 권장한다고 하더라도 안 써도 괜찮다는 겁니다. 하다 서식은 없다는 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가 이제 거래계약서 기재사항. 여기 서식이 없다 보니까 기재사항 9개. 요 9개만큼은 꼭 정리를 한번 해보셔야 됩니다. 앞글자를 한번 꼭 따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바로 이제 저번에 배우셨던 수도권 토백에 거치하면서 일기 썼다. 그거하고 약간 다르니까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먼저 건물 조교. 자, 거래계약서니까 거자부터 출발해서 건물 조교가 이렇게 앞글자 좀 따놓으셔야 됩니다. 건물 조교. 그 다음 이제, 자, 인권. 자, 이건 뭐 너무 엉뚱한 소리 같은데, 자, 인권,
거래. 자, 거래인 계약을. 이렇게 이제 계약을 체결했다라고 간단하게 정리를 해 놓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문장 심하게는 안 바꿀 거지만요. 거가 뭐더라? 물건은 뭐더라? 그 다음에 조는 뭐더라? 이런 것들은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이제 누가 계약했을까요? 이제 그런 게 나올 수밖에 없을 겁니다. 거래 당사자, 매도 매수인입니다. 매도는 홍길동, 그 다음에 매수인은 이몽룡. 이런 식으로 쓰셔야 됩니다. 거래 당사자의, 그렇죠? 누가 계약을 했는지 알아야 거래계약서 알아야 되겠죠. 뭐 당연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인적사항, 그럼 성명, 그 다음에 생년월일, 그 다음 전화번호, 주소까지 자세하게 쓰셔야 됩니다. 누가 계약했을까요? 한 번 정도는 꼭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무슨 물건을 주고받았을까요? 물건의 표시, 토지인지 그리고 건물인지. 자, 임목공장재단, 광업재단 거의 뭐 거래는 하기 어려우니까 땅 아니면 건물 거를 겁니다. 물건의 표시. 이 물건의 표시가 이제 물건의 소재, 그 다음에 면적, 그 다음에 구조, 용도, 이런 게 바로 이제 물건의 표시에 해당될 겁니다. 그리고 제곱미터로 표시할 건데, 얼마 정도 되는 물건이냐고, 입니다. 그리고 조, 이제 민법에도 나올 겁니다. 조건. 자, 조건이나, 근데 이제 있으면입니다. 자, 조건이나 기한 있으면, 자, 있었을 때는 자, 기재를 하게 될 거고요. 근데 만약에 자, 조건 기한 아예 없습니다. 자, 없으면 놔둬라고 입니다. 네, 요거 반드시 뭐 절대적으로 쓰라는 게 아니라 있으면 쓰고 없으면 놔두고 다음 중에서 반드시 기재할 사항이 아닌 것은 그러면 조건이나 기약 없을 때도 있으니까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갑자기 답 찾을 때 어려울 수가 있을 겁니다. 교불자도 아주 많이 나왔습니다. 뭐를 줄 건데 교불자 작성일자 아니라고 씁니다. 확인설명서. 확인설명서하고 거래계약서를 이제 가장 마지막에 주니까요. 확인설명서의 뭐 다른 서식 그러면 안 될 거고요. 교불자 그리고 이제 작성일자 그러면 안 됩니다. 오늘 먼저 작성할 건데 주기는 나중에 그리고 꼭 먼저 작성해 놓으셔야 됩니다. 막 당일 와가지고 막 땀 뻘뻘 흘리면서 또 우리 막 틀리고 그러면 매도 매수 오라고 하면 아주 크게 문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작성 먼저 해 놓으시고 그리고 출력해서 몇 번 점검해 보시고 입니다. 또 이제 컴퓨터로 보게 되면 또 다르게 됩니다. 그리고 또 틀린 부분 잘 안 나타납니다. 출력해서 꼼꼼하게 하나씩 특히 이제 성명 그리고 주민등록번호 자 그거 한 글자라도 틀리면은 문제가 발생한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공신자 다 떨어집니다. 작성일자 자 작성일자지 교불자 말고 게입니다. 자 여기서 이제 작성일자 요건 아니고 그리고 교불자를 기재하죠. 줄날짜입니다. 자 작성하는 날짜 말고 교불자 꼭 기누셔야 됩니다. 인도일시입니다. 자 인도일시 보통 이제 잔금 치를 때 건물 그리고 토지 넘겨줄 건데 동시행으로 넘겨줄 겁니다. 그래서 이제 자 인도일시 언제 넘겨줄 건데 그리고 몇 년 몇 월 몇 일 이런 것들을 반드시 기재를 꼭 하셔야 됩니다. 다음 이제 어떤 권리가 넘어갈 거냐 권리 이전 요 권리 이전의 내용입니다. 자 권리 이전의 내용 자 그렇게 심하게는 안 해봤지만은 권리관계는 아닙니다. 자 권리관계 말고요. 자 권리관계 이건 확인 설명이 있었습니다. 권리관계 말고 자 거리니까 자 그러니까 무슨 권리가 넘어가냐고 이렇게 동적인 모습이지 정적인 모습이 아예 아니라는 겁니다. 확인 설명은 지금 있는 권리 지상권이 있는지 전세권이 있는지 있는 걸 얘기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여기를 이제 넘어가는 권리 소유권이 넘어가냐 지상권이 넘어가냐 저당권이 넘어가냐 이런 거였습니다. 여기도 예정 나오면 안 됩니다. 거래 금액 계약 금액 그리고 그 지급일자 등 지급에 관한 사항 돈은 언제 얼마 줄래 이렇게 지급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런 것들도 한번 정리해 놓으시고요. 그래서 지급에 관한 사항 그 다음에 계약일 10% 받은 날짜입니다. 가장 마지막에 넘겨주는 날짜 요 날짜하고 다릅니다. 요거 가장 오자마자 우리 계약합시다. 계약일 같은 연월일이라고 하더라도 약간 다릅니다. 자 계약일 10% 받은 날짜 정말 요 조건하고 그 다음에 계약일 이런 것도 정말 금융계약서에도 나오고 부동산 거래신고에도 나오고 거래계약서에도 나오고 약방의 감초로 나오고 그입니다. 그다음에 약이 이제 약정 내용입니다. 약정 내용 자 특약 사항이 바로 마지막에 들어갈 것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근데 우리 시험 문제에서 이제 기재되지 않는다 정말 많이 냈었고요. 저 아무리 봐도 공법상 이용자 아니나 거래규제 정말 아예 안 나옵니다. 가장 많이 시험 문제로 나왔던 게 꼭 나오는 이유가 있을 겁니다. 공법상 이용 제한이나 이용 제한이나 거래 규제는 확인 설명에서 이미 다 하고 왔습니다. 설명도 했고 기재도 했고 근데 거래 계약서에다 왜 또 기재하겠냐고 합니다.
그러니까 한번 썼으면 됐으니까 자, 이용 제한 그리고 자, 뭐는요? 거래 규제는 공법상 이용 제한하고 거래 규제는 규제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여기는 아예 하지를 않습니다. 그다음 이제 두 번째가 이제 수도나 전기 등 시설물의 뭐 상태 뭐 수도물이 풍부합니다. 자, 이런 것도 뭐 거리가서 쓰실 건가요? 아니고요. 이미 다 체크하고 왔습니다. 그 다음 이제 도로 등의 입지 조건 이런 것들도 아예 기재 않고요. 그 다음에 이쪽 소음 진도 같은 환경 조건 이런 것도 아예 기재 안 합니다. 입지 조건, 입지 조건이라든지 환경 조건, 입지 조건이나 환경 조건 여기 없습니다. 확인 설명에서 다 하고 왔습니다. 환경 조건. 그리고 이제 약간 유사한 게 이제 네 번째 거래 금액이지 다 끝났습니다. 거래 예정이 아닙니다. 거래 예정. 전속중개계약도 거래 예정, 확인설명도 거래 예정, 다 예정이었습니다. 거기는 안 끝났으니까. 여기 다 끝났으니까 요 예정은 빠져야 된다는 겁니다. 예정 금액, 거래 금액이라고 했지 거래 예정 금액이라고는 안 했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런 건 나중에 이제 속이기 정말 아주 좋으니까. 그리고 뭐 중개 보수 이런 것들도 이제 세금도 여기는 아예 안 나온다. 라고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5번에 이제 취득 관련된 조세도, 자, 거취, 그런 것도 이제 확인 설명이 있었지, 취득 관련된 조세도, 여기는 있다, 없다? 없다. 자, 취득 관련된 조세도 아예 없으니까요, 여기는 없다. 라고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세 번째, 이제 마지막으로 한번 제재만, 뭐, 제재도 이제, 꼭 시험 문제 자주 언급합니다. 자, 먼저, 등록 취소까지 가질 건데, 거짓으로, 자, 금액을 거짓으로 기재하거나 아니면 또 둘 이상입니다. 자, 둘 이상의 거래계약서를 작성했을 때 우리가 실무에서 이제 다운 계약서, 업 계약서 정말 많이 쓸 겁니다. 자, 이런 것들 문제가 커집니다. 근데 우리 보통 이제 자, 우리 공부하시면서 이제 다운 계약서 이거 안 좋긴 하는데 다운 계약서 그리고 업 계약서 우리 방송에도 이런 소리 많이 합니다. 다운 낮췄다. 업을 올렸다. 그 소리입니다. 그러면 다운 계약서는 왜 쓰는지, 업 계약서는 왜 쓰는지 우리도 알고 계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나중에 국가가 왜 다운 계약서, 업 계약서는 큰 문제를 삼는지 등록 취소까지도 갈 수 있다는 겁니다. 3년 동안. 자그마치 3년 동안 영 못할 수가 있습니다. 자, 먼저 한번 간단히 보실까요? 자, 먼저 다운 계약서니까 한 3억이라고 보실까요? 다운 낮췄다. 자, 그러면 자, 원래 이제 정상적인 가격은 3억인데, 우리 계약서를 이제 얼마로요? 여기다 뭐 매도 매수인 쭉 쓰고 나서, 뭐 소재지 쓰고 나서 여기다가 2억. 금액을 정말 낮췄죠. 3억인데 세금을 좀 적게 내려고 낮췄다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자, 먼저 우리 이제 세금 배우셨을 건데, 취득세. 지금 샀잖아요. 취득 보유 양도의 세금이 나올 건데, 취득세액입니다. 자, 1%만. 우리 보통 주택은 6억 이하면 1%니까 1%. 그럼 300. 근데 자, 2억이면 200, 벌써 100만 원 줄었죠. 자, 이러니까 이제 다운 계약서 써서 취득세를 금액을 좀 낮추겠다고 세금을 좀 적게 내겠다고 편법으로 작성하는 게 바로 다운 계약서라고 기억을 주셔야 됩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나중에 이제 다운 계약서 썼다가 이제 처음에 정말 원발이 어줍는다고 처음에는 정말 좋았을 겁니다. 세금 적게 냈다고 300 낼 건데 200 냈다 좋아라고 하실 건데 이제 문제가 발생하는 게 그럼 한번 팔아봐 양도 4억으로 양도를 했습니다. 양도 팔았습니다. 자 그럼 이제 차익이 벌써 얼마가 생겼습니까? 2억. 2억이면 이제 세금 요율을 생각 안 해봤을 건데 아주 대형 축하 선물 얻어맞습니다. 크게 문제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만약에 이제 제대로 썼으면 얼마입니까? 1억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요걸로 이제 제대로 썼으면은 1억인데, 그럼 세율 요율 자체가 아예 다르잖아요. 1억 5천 넘어갔네요. 그러면 막 이제 6. 자, 우리 이제 양도소득세 많이 배우실 겁니다. 자, 6% 1200 이하 4600만 원이면은 15%, 8800이면은 자, 24%입니다. 그 다음 이제 35% 1억 쪽입니다. 1억 5천 이하는. 그리고 3억 이하면은 38% 이렇게 할 겁니다. 요율이 벌써 달라졌어요. 라고 하다 보니까 세금 나중에는 결론적으로 더 크게 얻어맞습니다. 그래서 조심하셔야 됩니다. 근데 만약에 이제 요거 이제 3억을 자 어떻게 했다고요? 4억으로 이제 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요게 이제 정상적인 가격인데 얼마로 이제 계약서를 썼다고요? 여기 이제 반대로 업으로 금액을 올려놨다는 겁니다. 차익이 없잖아요. 그러면 세금도 없네. 이제 물론 이제 이것도 걸리면은 추징 당하고 가산세 얻어맞고 난리가 날 겁니다. 불성실했다고 그입니다. 근데 여기는 정말 차익 자체가 아예 없다는 겁니다. 우리 양도소득세는 뭡니까? 양도했을 때 그리고 팔았을 때 소득이 있었을 때 내는 세금이 바로 양도소득세입니다. 소득이 없잖아요. 업을 해놓으니까 미리 올려놓으니까.
우리 보통 이제 좀 현명한 사람들이 이제 그러면 아니야. 이거 뭐 불법이어서 안 되긴 하지만은 일단 미리 올려놓고요. 그럼 여기 이제 400만 원 냈지만 세금 자체가 아예 없게 생겼잖아요. 그리고 이제 한 1억 정도 되면 이제 세금 요율 자체가 여기 옵니다. 여기 그입니다. 차익이. 그럼 한 3,500, 그리고 이제 또 누진공제 빼면은 거의 2,000만 원 세금이 나올 건데 한 푼도 안 내잖아요. 여기입니다. 물론 거의 좀 다 추징 당합니다. 자, 이래서 이제 업계에서 써놓으면, 자, 이건 이제 세금 폭탄 얻어맞는데 정신없는데 여기는 이미 미리 올려놓으니까 차익이 없네. 이렇게 될 겁니다. 4억에 팔았으니까 정말 차익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양도소득세 없다. 그럴 겁니다. 올해 정말 업이다. 100만 원 더 내놓고 세금을 안 내. 자, 이러니까 여기는 아까 2,000만 원 낸다고 했습니다. 100만 원 더 쓰니까 2,000만 원 세금이 안 나옵니다. 이 정도니까 우리 현명할 수가 있을 겁니다. 부가세까지 하면 한 2,200 나올 겁니다. 이 정도로 해서 이제 업계약서 따온 계약서, 요걸 이제 우리 거래계약서를 누가요? 우리 개업공인중개사 작성했을 때 등록주소까지도, 이것도 등록주소, 여기도 등록주소. 자, 그 다음에 상대적이니까 여기는 2박 3일 싹싹 빌었을 때 봐줄 수는 있습니다. 자, 그래도 이제 3년 동안 영업 못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아주 제재가 큽니다. 여기가 업무정지만 그러면 안 됩니다. 뭐라고요? 등록주소. 3년 동안 영업 못할 수 있다는 등록주소를. 자, 그나마 이제 상대적이니까 좀 2박 3일 싹싹 빌었을 때 우리 시장님이 알았어 라고 상대적인 등록주소를 받을 수 있지만, 근데 안 봐주면은 3년 동안 영업을 아예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정말 크게 문제가 되니까 하지 마셔야 됩니다. 아, 두 번째가 이제 작성하셨는데 교부를 안 하시거나, 작성을 안 하거나 교부를 안거나, 교부는 하셨는데 보존을 안 하지 않았을 때 이제 업무정지밖에 아예 당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이름 쓰고 도장까. 자, 서명 및. 그리고 이제 우리 소속 공인중개사는 작성 교부 보존에 대해서는 아예 제재가 아예 없고요. 그리고 이름 쓰고 도장꽝, 사장님 밥상 차려면은 소속은 이름 쓰고 도장꽝, 그것만 제재가 있습니다. 서명 및 날인을 하지 않았을 때, 자, 그럼 뭐라고요? 업무정지. 그리고 소속은 이것만 갖고 자격정지계입니다. 사무소 문 닫으세요. 자, 커봐야 뭐 3년은 아니고 6개월. 자, 별표가 보통 3개월이니까 3개월로 크게 문을 닫지는 않습니다. 3년 동안 영업 못할 수도 있다. 기원하셔야 됩니다. 다운 계약서, 업 계약서 꼭 기원하셔야 됩니다. 자, 우리 실무 때는 정말 크게 문제가 되니까요. 나중에 예, 꼭 걸릴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도 이제 문제가 될 거고요. 처음에는 좋다고 하더니 나중에 세금 내려고 하니까 저 원래는 3억이 없습니다. 자, 그럼 여기로 우리 개업공사도 큰 문제가 발생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쪽은 이제 우리 매도인은 아무 소리 안 하겠지만요. 나중에 또 우리 매수인 쪽에서 문제를 삼을 수도 있으니까, 또 매도인 쪽에서 문제 삼을 수가 있으니까 여기도 정말 불안불안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영업을 못 한다고요? 3년 동안. 자, 꼭 기원하셔야 됩니다. 아, 그 정도로 이제 문제가 되니까 뭐 정말 다리 뻗고 주무시려면 안 하기 하지 마셔야 됩니다. 그럼 이제 171페이지에 이제 거래계약서에 대한 우리 아주 좋은 문제가 27회 때 나왔던 게 바로, 자, 지금 최근에는 좀 괜찮았었고 한번 기억을 해놓으셔야 됩니다. 아, 딱 기재상 같은 게 아주 중요하니까 기억을 꺼놓으셔야 됩니다. 자, 그 뒤쪽에 이제 172페이지에서 이제 보증설정, 우리 보증설정도 한 문제감으로 꺼오. 자, 아마 보험 가입하십시오 생각을 아예 안 해봤을 건데 여기도 한 문제 정도는 꼭 예상을 해보셔야 됩니다. 먼저, 자, 우리 이제 30조 이렇게 나와있죠. 손해배상 4억을 쳐놓고 책임져라. 재산상 손해를 발생시켰을 때는 책임을 져야 된다는 겁니다. 책임 안 지면은 우리 매도 매수인은 어떻게 할 거요? 자, 거기 때문에 이제 책임을 지도록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제목으로 나와 있고 30조의 1항으로 나와 있지만 고의나 과실이 있었을 때, 그러니까 손해를 이미 뻔히 알았습니다. 명백하게 안다는 게 바로 고의입니다. 자, 과실은 부주의로 알 수 있었는데 부주의로 알지 못했을 때입니다. 민법도 이제 그런 거 많이 나올 겁니다. 특히 이제 통정 허위 표시에서 많이 나올 겁니다. 상대방이 뻥이라는 거 알았다. 그러면 무효. 알 수 있었다. 무효. 근데 그걸 몰랐을 때는, 정말 철저하게 몰랐을 때는 거기는 유효가 될 거고, 자, 거짓말 장난도 나중에는 계약을 이행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런 게 바로 이제 알았다. 그리고 알 수 있었다. 자, 그 소리가 이제 고의 또는 과실이었습니다. 손해를 뻔히 알았으니까 책임지세요. 안 이상하잖아요.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매도 매수인의 돈을 깨먹었으니까 개업공인중개사가 책임을 져야 된다는 겁니다. 정말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배째라 그럴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보험에 가입하십시오 라고 항상 우리 중개사무소 가보면은 벽이나 출입문에 뭐 1억 원 가입 업소가 있을 겁니다. 자, 스티커.
이런 게 바로 보증 설정 기억하셔야 됩니다. 아, 중개업하기 위해서는 보증 설정을 반드시 꼭 하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 중개 못해요. 등록주소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가로 1번 앞쪽은 크게 볼 건 아니고요. 그 다음에 고의가 뭐다. 자, 1번 2번에 고의 과실. 자, 그런 내용들까지 심하게 볼 건 절대 아닙니다. 시험 문제는 뭐 자주 안 나와요. 하여튼 책임 있다. 이런 것만 기억을 해놓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이제 개업 공인주사가 이제 가로 1번 쪽으로 한번 내려볼까요? 이제 딱 중간으로 왔습니다. 정말 고의 과실. 고의 과실. 손해 이미 알았다. 책임져. 알 수 있었다. 왜 몰랐냐고 그입니다. 부주의해서. 여기도 책임지셔야 됩니다. 자, 먼저 중개 행위를 함에 있어서 자, 고의나 또는 과실로 자, 옆에 보실까요? 매도 매수인에게 재산상의 뭐를 손해를 발생하게 했을 때 그러니까 알았을 때 알 수 있었을 때 그거 전제로 하고요. 조건부로 합니다. 그리고 뒤에 보실까요? 손해배상을 할 책임이 있다 없다? 있다. 책임을 져야 된다는 겁니다. 배만 들이댈 거니까 보증 설정하십시오. 최소한 1억을 보증보험회사나 협회 공제나 그리고 공탁도 가능합니다. 법원에서 공탁금을 내주겠다는 겁니다. 그럼 1억만 다 책임질까요? 아닙니다. 나중에 초과적으로 손해가 나면 그것도 다 책임져야 됩니다. 정말 조심하셔야 됩니다. 자, 손해가 발생했을 때 책임져야 되고요. 그리고 자, 기업본부터 이제 판례가 좀 쭉 나와 있는데 심하게 볼 건 절대 아니고요. 그냥 책임졌다. 라고만 생각을 꼬으셔야 됩니다. 괜히 또 안 나올 거 막 죽어라고 파시면은 아예 안 됩니다. 그 다음 이제 173페이지 보시니까 과실. 자, 과실도 이제 부주의했을 때 좀 억울하긴 할 건데 왜 신경을 안 써서 몰랐냐고. 결론적으로 책임을 또 져야 된다는 겁니다. 자, 전문적인 직업이니 그것도 모르냐라고 해서 책임을 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이제 원인과 그리고 결과 관계. 항상 우리 법에서는 첫 번째 출발이 원인. 해서 결과적으로 그러니까 그 원인으로 손해가 발생해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인과관계가 없네. 인과관계가 단절됐네. 그럼 책임이 있다 없다? 없다. 근데 원인 돼서 출발해서 결과적으로 손해가 나지 아예 원인도 없는데 손해가 난다. 그런 경우는 아예 없을 거라는 겁니다. 근데 원인이 있었는데 손해가 없었네. 그러면 그런 경우는 별로 없을 건데 그런 경우는 책임은 또 없을 거라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손해는 없잖아요. 출발은 했는데 하여튼 예, 이제 연결이 되면은 책임을 다 져야 된다는 겁니다. 돈 깨먹으면 다 책임지십시오. 다 크게 문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법에서는 이제 기업번처럼, 니은번처럼 인과 관계를 따져서, 그런데 여기도 이제 엄격한 게 아니라 상당한, 어느 정도 상당한 인과 관계가 있으면은 책임을 또 져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개업 공인주사한테 아주 불리합니다. 그러니까 웬만하면 다 책임지세요. 그렇지 우리 봐주는 게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손해 안 나게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중개보수가 좀 욕심이 나니까요. 좀 어거지로 하니까 무리하게 하다 보니까 사고가 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럼 책임져야 된다고요.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 이제 자 4번에 보실까요? 근데 사무소를 빌려줬을 때 여기도 지문에는 시험 문제 많이 나왔습니다. 자 원칙은 고의과실인데 고의과실 손해를 알았을 때 알 수 있었을 때 근데 알지 못해도 책임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무소를 빌려줬네. 그러니까 사무소 아예 명의를 빌려준다는 자격증 양도되어옵니다. 자 거기는 무조건 책임져야 됩니다. 정말 조심하셔야 됩니다. 싸잖아요. 왜 자격증 빌려주냐고. 그러면 다 책임져야 된다. 보셔야 됩니다. 아래 보시면요. 자기의 중개 사무소를 이제 두 번째 줄입니다. 다른 사람의 중개의 장소로 제공을 했을 때 거기는 이제 의도적으로 고의과실을 빼버렸습니다. 그냥 손해가 발생하면 책임져야 된다라고 법에서도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 어떠한 경우에도 고의과실이 있어야 그런 건 아예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원칙은 고의과실이 있어야 책임진다는 거지 무조건 책임져라 그러지는 않습니다. 기억을 잘 해놓으셔야 됩니다. 자, 원칙과 예외 잘 구분해 놓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기업번에 뭐 다른 사람, 그 다음에 니은번에 판례, 이런 것들 간단하게만 좀 봐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핵심 체크에 있는 판례도 크게는 우리 시험 문제로 나오진 않을 정도니까 참고만 좀 잘 한번 해 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나중에 이제 조금 더 진도가 이제 좀 복잡해 갔을 때는 간단하게 또 설명을 또 드릴 겁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가 이제 제일 마지막에 보시면 고용인, 소속 공인중개사가 책임. 손해를 입혔을 때 책임져야 됩니다. 자, 업무상 과실에 대해서 그리고 이제 우리 앞쪽에서 밥상 3개 거기가 요거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중개보존이 손해를 입혔다. 그러면 개업공인중개사가 책임을 져야 된다는 겁니다. 종업원인데 왜 내가 책임집니까? 그럴 수는 아예 없다는 겁니다. 책임지시라고. 게임다. 당신이 고용했잖아. 라는 소리입니다. 왜 지도감독 못했냐. 요 소리입니다.
그다음 이제 175페이지가 이제 입증 책임. 자, 손해가 발생했을 때 자, 누가 입증할 건지. 우리 뭐 판례에서도 뭐 간단하게 개업 공인주사가 부담하거나 매도매 순이 부담하거나 이런 쪽으로 해서 이제 입증 책임이 또 달라질 수가 있을 겁니다. 그다음에 자, 일곱 번째도 이제 간단하게 보면 되고요. 그다음 이제 두 번째는 손해 배상의 범위. 우리 판례가 좀 조목조목 손해인은 언제까지 책임질 건지 또 어디까지 책임질 건지 아주 정말 아주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자, 뒤쪽에 우리 판례는 이제 심하게는 안 내니까 쭉 한번 봐주시고요. 8개의 판례. 그리고 더 많은 판례가 있겠지만은 대표적으로 한번 간단하게 소개해놨습니다. 그 다음에 177페이지까지 이제 세 번째까지 다시 박스에 있는 판례. 한번 정리를 해놓으시고요. 그 다음 이제 가로 세 번째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우리 본격적으로 시험 문제 많이 나옵니다. 보증 설정 언제 할 건지. 라고서 이제 업무 개시 전, 업무를 시작하기 전에 먼저 하셔야 됩니다. 등록 신청 때는 아예 안 된다. 그리고 꼭 등록 통지를 받아야 됩니다. 여기가 아주 급합니다. 인장 등록은 됐는데 고용 신고는 됐는데 여기는 안 돼요. 라고 기억을 놓으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바꿀 수 있냐고 정말 바꿀 수가 있습니다. 공제에서 공탁으로 반대로 공탁에서 보증보험으로 얼마든지 바꿀 수가 있다는 겁니다. 금액도 1억. 그리고 바꾸면은 큰 문제 없다는 겁니다. 보장금이 똑같으니까 이런 소리입니다. 뭐 변경 안 된다 그러면 아예 있습니다. 그럼 언제까지 만료일까지가 아니라 효력이 있는 기간 중 아무 때나 이런 소리입니다. 그러면 12월 31일까지 효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2월에 3월에 언제든지 바꾸라는 겁니다. 만료일까지 기다리는 게 아니라 그입니다. 그다음 이제 자, 세 번째 가장 마지막에 이제 재설정. 우리 자동차 보험도 만기 다 끝나가게 되면 다시 설정할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도 1년이나 2년이나 보통 다 1년입니다. 자, 그러면 다 끝나가면은 다시 설정하는 게 바로 재설정. 여기가 이제 만료일. 그러니까 변경 설정이 만료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거기도 마이너스였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아, 그럼 이제 178페이지에 이제 중요한 부분을 이렇게 이제 박스로 또 정리를 해놨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신규 업무 개시죠. 등록 통지 받으면, 그다음 변경 설정은 효력이 있는 기간 중에 아무 때나 여기가 이제 만료일 X다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재설정은 만료일까지 이 박스 한번 잘 정리해 놓으셔야 이제 우리 시험 문제 나왔을 때 문장 맞았다 틀렸다라고 알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 이제 네 번째는 우리 보증 설정, 자, 그 종류가 나오고 성격이 나오는데 여기도 시험 문제 감에서 뭐 나올 만한 건 아예 아니고 세 종류 보증 보험 보험에 가입한다. 보통의 보험 원리하고 똑같습니다. 그리고 공제, 우리 개업 공인중개사의 단체가 있습니다. 공인중개사 협회. 가끔 지금 방송에서도 공인중개사 협회 한방 그러면서 이제 광고가 나올 때가 있을 겁니다. 요즘 많이 안 하던데, 그입니다. 공제. 버스만 공제가 있는 게 아니라 우리 공인중개사 협회도 공제가 있습니다. 우리끼리 돈 걷어서 어려울 때 서로 돕자. 이런 소리입니다. 그 다음 이제 공탁. 돈을 맡겨놓는 게 바로 공탁. 기억하셔야 됩니다. 아니면 오른쪽에 이제 179페이지 이제 보증 설정 금액. 우리 시험 문제에서 이제 제일 많이 나온 쪽이 바로 보증 설정 금액은 얼마? 먼저 법인 빼놓고 이제 개업 공인중개사 그리고 부칙에 규정된 개업 공인중개사 얼마? 1억. 최소한 1억을 보증 설정하게 합니다. 그래야 나중에 사고 쳤을 때 거기서 내주지 고소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자, 2번에 보시니까 이제 법인의 주된 사무소. 자, 주된 사무소는 사람이 아주 많습니다. 사고를 쳐도 대형 사고 칠 겁니다. 아까 개인들은 1억인데 얼마라고요? 자, 주된 사무소는 2억. 더블로 늘어납니다. 2억. 그리고 자, 분사무소입니다. 주된 사무소 빼고 나서 분사무소 들 수 있는데 거기는 얼마라고요? 1억. 그러면 개인하고 똑같습니다. 1억을 보증 설정해야 됩니다. 그리고 농협. 자, 농협은 1,000만 원. 우리 농협은 정말 많이 냈습니다. 1,000만 원 이상. 자, 농지만 그리고 조합원만. 그리고 농협에서는 은행일이 있다 보니까 뭐 농지중개는 거의 안 씁니다. 거의 안 하니까 10분의 1. 1억이 아니라 1,000만 원밖에 안 됩니다. 뭐 주된 사무소가 됐건 분사무소가 됐건 자, 지역농협은 1,000만 원만 설정하면 아예 된다는 겁니다. 자, 금액이 좀 적구나. 게임다. 우리 지역농협에다가 500이라고 할 때도 있었고 무슨 2,000이라고 할 때도 있었고 금액 맨날 속였습니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 이제 여섯 번째 공탁만 다른 게 아닙니다. 공탁만 몇 년 안에는 회수가 안 된다고요? 3년. 3년 안에는 아예 회수를 아예 못하게 됩니다. 손해를 알고 찾으러 오니까 안날에 3년.
다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3년, 또 공제 그러면 안 됩니다. 공제 말고 보증보험이나 공제는 언제든지 중급 안 한다고 하면 언제든지 일수 계산해서 회수 찾아올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공탁은 안 돼. 꼭 기르셔야 됩니다. 자, 손해를 알고 찾으러 오니까 놔둬라.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 돈에서 내줄 수 없다. 그입니다. 개별적으로 맡겨놨으니까 그렇습니다. 그 다음 이제 180페이지 보시가 자, 일곱 번째 보증보험금 등이 빠져나갔다. 가만히 있으면 아예 안 됩니다. 자동차 보험하고는 아예 다릅니다. 그러면 며칠 이내에 그리고 어떤 방법으로 할 건지 여기도 우리 시험 문제 가면서는 정말 많이 다뤘습니다. 먼저 지금 의무자가 이제 보증보험이나 협회 공제 그리고 공탁이면 법원 그쪽에서 이제 돈을 내주게 돼 있습니다. 우리 개업공사가 사고 치면서 2천만 원 깨먹었다, 3천만 원 깨먹었다 그러면 거기서 내주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첨부 서류는 이제 손해배상 합의서, 판결문 각종 조서. 요즘 이제 거의 안 내고는 있는데 예전에는 가끔씩 냈었습니다. 거리 가서 말고 등록증 말고 게입니다. 손해가 얼마 났냐 그걸 입증하라는 겁니다. 그다음 이제 자, 세 번째는 청구 금액은 아까 1억 원 주된 사무소 같으면 2억. 그 범위 안에서 먼저 내줄 거고요. 근데 1억을 넘어가고 2억을 넘어갔습니다. 넘어간 금액은 개업 공인주사가 따로 책임을 져야 됩니다. 다 책임져야 되니까 정말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덟 번째, 아까 이제 빠져나간 돈, 어떻게 할 건지 8번도 시험 문제 가면서 많이 다뤘었습니다. 먼저 15일이 정말 중요하고요. 이렇게 넉넉하게 시간 주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보통 한 열흘 그럴 것 같은데 15일이나 그입니다. 보름. 뭐 2주가 아니라 보름입니다. 먼저 손해배상을 지급하면은 보험이나 공제에서 우리가 사고 치니까 돈이 나갔다는 겁니다. 그러면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 요 소리 합니다. 그리고 이제 15일 주는 이유도 이제 새로 가입을 해야 되니까. 그리고 보증보험하고 공제는 새로 가입을 해야 됩니다. 자, 2천만 원 빠져나갔습니다. 그래도 다시 가입. 아예 다시 가입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공탁은 지금 2천만 원 빠져나갔죠. 그럼 8천밖에 안 남아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를요? 2천을 채워넣으라고. 그러니까 돈 준비하기가 상당히 좀 어려우니까 시간을 15일 정도 주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오래 주는 이유가 있을 겁니다. 그 다음 이제 181페이지에 정리를 좀 해놨고요. 그 다음 구상권. 우리 보험에 가입했는데도 나중에 우리가 고의로 과실로 손해가 나가면 나중에 협회 등에서는 구상권을 돈 내놓으라는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지급 청구입니다. 협회가 2천만 원 내주고 돈 내놔 2천만 원 이런 식으로 들어오니까 정말 조심하셔야 됩니다. 하여튼 사고 안 나야 된다고요. 보셔야 됩니다. 그다음 이제 아홉 번째가 이제 보증 관련 사항들을 설명도 해야 되고요. 우리 실무감 꼭 안 하시는데 문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보장되는 금액에 보증기관 이런 것들을 설명을 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누구 매도 매수인한테 내가 사고를 쳤을 때 손해배상 청구하라고 금액이 얼마다 어디 가서 청구한다 이런 것들 설명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시험 문제가 이제 다음 중에서 개업 공인주사가 설명할 내용이 아닌 것은 이런 식으로 시험 문제 내봤습니다. 그럼 저 끝에 보실까요? 손해배상 책임에 관한 사항을 이제 가로가 중요합니다. 보장되는 금액 아까 1억이나 2억 그러니까 그 금액 알아라. 그리고 설정할 때 그 금액은 잊지 말아라. 그 소리 때문에 시험 문제 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보증기관인데 보증보험회사, 그러니까 보증 종목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협회 같은 공제, 공제사업을 하는 공인중개사협회, 그 다음에 법원의 보증보험, 여기서 이제 보증기관의 공탁기관입니다. 그 다음에 그 보증기관의 소재지, 그 다음에 보장되는 기관, 보장기관, 여기도 이제 설명을 해줘야 됩니다. 이렇게 딱 네 개. 보증 종목. 그리고 보증보험료 이런 것들은 절대 아니라는 거 나중에 또 써볼 겁니다. 그 다음 이제 열 번째가 이제 제재 마지막에 이제 등록주소를 당할 수 있다. 보증설정 안 했을 때입니다. 깜빡했어도 아예 안 됩니다. 협회에다가 이제 가입하게 되면 아 일주일 전부터 그냥 계속 전화할 겁니다. 보증설정 하라고 19만 8천 원 내라고 입니다. 그 돈 내면 1억을 가입한 걸로 봅니다. 그 다음 이제 100만 원 이하 과태료는 게을러서 여기도 설명하지 않았을 때, 그 다음에 변경해놓고 신고하지 않았을 때, 보증 설정해놓고 신고하지 않았을 때, 하여야 한다. 나중에 이제 보실 겁니다. 자, 명령 규정에 위반했다고 해서 이제 제재가 업무 정지라고 기억을 해놓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도 이제 간단하게 한번 보실 건데요. 하여튼 매년 한 문제 정도 나온다. 보증 설정. 자,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도 이제 꼭 한번 시험 문제 한 문제를 꼭 예상하셔야 됩니다. 172페이지. 172페이지 보증 설정. 자, 보증을 설정하십시오. 전혀 생각 안 해봤을 건데 보증 설정하세요. 그 다음 이제 요게 이제 손해배상 책임
어차피 의미는 같습니다. 사고를 쳐놓고 이제 책임을 안질 거니까 손해배상 책임지세요. 손해배상 책임의 보호자. 자, 그 보장을 위해서 보증 설정을 하게 만드는 게 바로 우리 법에서 30조의 규정을 정말 두고 있습니다. 손해배상 책임을 보장하게 하겠다. 보증 설정하세요. 여기입니다. 사고 쳐놓고 배만 들이댈 거냐? 요술 할 겁니다. 그 다음 이제 뭐 고의과실이 있었을 때뭐 이런 것들 뭐 시험 문제에서는 편하게 나오니까 자, 첫 번째 자, 보증 설정. 요 보증 설정 언제 할 건가? 보증 설정 시기도 아주 중요합니다. 근데 등록 신청 때는 안 된다는 거꼭 정말 조심하셔야 됩니다. 정말 등록 신청 때는 안 돼요. 자, 등록 신청 아직 개업 공인주사가 되지도 않았는데 인장 등록은 되는데 이건 아예 안 된다는 겁니다. 등록 신청 때는 보증 설정할 수 없다. 보셔야 됩니다. 통지를 받아야 됩니다. 자, 그러면 7일 만에 이제 통지가 올 겁니다. 자, 통지 받고 나서 업무 개시 전꼭 겨누셔야 됩니다. 여기 이제 등록 통지, 자, 등록됐습니다. 라고 등록 통지 받으면 약간 급하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업무 개시 전, 뭐 시작돈도 괜찮고 업무를 개시하기 언제 전까지. 업무를 개시하기 전까지는 보증 설정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요 시기도 놓치게 되면 나중에 등록 취소 당할 수 있다. 그리고 아예 등록증도 내주지 않습니다. 충격 못해. 이럴 겁니다. 그럼 이제 두 번째가 이제 보증 설정 금액이고요. 보증 설정할 금액. 정말 이 금액도 모른다는 거 아예 말이 안될 정도니까 보증 설정 금액 많이 물어봤었고요. 먼저 첫 번째가 이제 먼저 개업 공인중개사. 개업 공인주사 개인들 얘기할 거고요. 그리고 부칙. 법 아래쪽에 부칙이 있어서 자꾸 이제 요 사람 때문에 좀 헷갈리시게 할 건데 자격증 없이 중개업하시는 분. 우리 옛날에는 시험도 아예 없었고요. 1960년, 61년 되면서 자, 신고만 하면 중개업을 할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자, 기득권이 있으니까 빼앗을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부칙. 옛날에 중개인 그랬는데 부칙에 법 아래쪽에다 부칙에다가 규정한 개업 공인중개사 5g 자격증 따봐라. 업무 지역도 시도로 좀 좁다. 전국을 못합니다. 그냥 개업 공인중개사 이 사람은 전국을 다 중개업할 수 있을 건데 그리고 자격증이 없다고 하더라도 1억입니다. 자, 규정돼. 이렇게 규정돼. 개업 공인중개사 하다 개업이라고 하긴 합니다. 개업 공인주사라고 하는데 요 사람 보증 설정 금액이 얼마다? 최소한 1억. 정말 금액은 정말 많이 물어봤으니까요. 1억 원. 자, 1억 원 이상을 보증 설정을 해야 중개업할 수 있다라고 보셔야 됩니다. 그럼 이제 보험 가입해라. 그리고 공제 가입해라. 자, 그래야 이제 중개업을 할수 있다. 이런 소리 합니다. 일단 이제 우리 법이 무엇일까요? 법인은 정말 아주 또 시험 문제 많이 냈었고요. 먼저 첫 번째는 주된 사무소, 주사무소입니다. 그러면 자, 책임자, 여기도 이제 우리 대표자가 공인중개사가 있을 거고, 막 3분의 1 이상이 받은 이제 공인중개사일 거, 임원, 사원은. 그러다 보니까 여러 사람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대형 사고 칠 거다 얼마? 2억. 여기다 이제 1억 그러면 안 됩니다. 그다음 이제 두 번째 분사무소. 자, 그러면서 이제 우리 분사무소가 3개면은 보증 설정 얼마냐고 이런 것도 정말 많이 해봤습니다. 자, 분사무소 보실까요? 자, 분사무소는 얼마입니까? 1억. 그럼 여기서 이제 조심하실게. 자, 분사무소가 3개면 정말 돼지가 소풍 가고 주된 사무소 빼놓고 열심히 계산해갖고 분사무소 3개였을 때 3억이라고 다 보인다고 그냥 그거 컥 고르시면 나중에 후회하고 나오실 겁니다. 자, 분사무소가 3개이면, 자, 3개이면은 보증 설정 금액은 이런 식으로 많이 내봤다는 겁니다. 보증 설정 금액을 이게 뭐 3억 그러면 정말 틀렸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5억 그게 맞는데 또 틀렸다고 하실 겁니다. 보증 설정 금액은 얼마인가요? 라고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먼저 첫 번째, 그러니까 주된 사무소도 계산해야 된다는 겁니다. 분사무소가 3개니까. 그리고 주된 사무소 없으면 분사무소가 아예 있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요놈이 먼저 출발, 요놈이 먼저 전제. 그러니까 주된 사무소 당연히 2억을 먼저 계산하고요. 그러니까 요것만 열심히 계산해서 3억 그러니까 아예 그냥 답이 보인다고 콕 찍을 거니까 그걸 아예 뒤통수 치겠다고 요런 문제를 자꾸 낸다는 겁니다. 꼭 보셔야 됩니다. 자, 분사무소 3개면 뭐 3억이라는 거 금방 계산된다는 겁니다. 그렇죠? 1억이네요, 3개네요, 3억이네요. 답은 3억은 아니라는 겁니다. 주된 사무소도 있지 않아? 그입니다. 자, 그럼 이제 주사무소 얼마라고? 주사무소 2억. 그리고 분사무소 얼마라고요? 3억. 뭐 이게 산순의 그입니다. 얼마라고요? 5억이지. 답이 5억이지. 무슨 여기는 3억이냐고? 뭐 무슨 또 4억이냐고? 주된 사무소가 1억밖에 안 되냐고 그입니다. 대형 사고 치는데 2억이지. 이런 소리였습니다. 다섯 개 그러면 7억이라고 기억을 꺼내셔야 됩니다. 그다음 이제 세 번째가 이제 변경. 자, 변경 설정도 된다. 그렇죠? 가능합니다. 근데 변경 설정은 언제까지 그입니다. 언제?
요게 만료일까지가 아니라 효력이 있는 기간 중, 효력이 바로 있는 기간 중입니다. 아무 때나 이런 소리입니다. 기간 중에는 변경 설정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또 안 된다는 게 아니라 가능해요. 오게입니다. 그 다음에 재설정, 다시 설정하는 거. 만기 다 끝나가게 되면 자동차 보험도 다시 설정하잖아요. 요놈 이제 만료일. 그러니까 변경 설정이다. 만료일 그러지 말라는 겁니다. 만료일까지는 재설정. 요게 이제 기억을 해 놓으셔야 되고요. 그 다음 이제 5번에 누구 하나만, 요 공탁만 꼭 다릅니다. 공탁금. 공탁금은 횟수를 좀 제한한다는 겁니다. 사망을 했는데, 개업을 해서 이제 폐업을 해서 중개업 안 하는데도 공탁금 횟수를 못하게 막습니다. 누가 손해를 알고 찾아올 거니까 얼마 이내는 회수를 못한다고요? 3년. 3년 이내에는. 그리고 공탁금을 뭐 할 수 없다고요? 회수할 수가 없다. 찾아갈 수가 아예 없다는 겁니다. 공제는 가능한데 보증보험도 가능한데 기르셔야 됩니다. 여섯 번째 마지막으로 이제 제재. 먼저 첫 번째 등록주소까지 가해줄 수가 있습니다. 등록주소 보증 설정을 하지 않았을 때, 그리고 다 끝나가는데 만료까지 재설정하지 않았을 때, 여기도 보증 설정이 안 된 거니까 등록주소까지 이렇게 보증 설정 안 됐을 때입니다. 보증 설정을 하지 않았을 때. 두 번째 여기도 또 업무정지도 있습니다. 업무정지는 이제 보증 설정 해놓고 신고를 하지 않았을 때 보증 설정. 협회사 알아서 서비스 해주는데 보증 설정 해놓고 신고, 그러니까 보증 설정을 했는데 신고를 하지 않았을 때입니다. 변경 설정, 그다음 재설정, 신고하지 않았을 때도 업무정지입니다. 자, 세 번째 이제 100만 원이나 과태료 얻어 말줄 수가 있습니다. 나중에 이제 또 꼼꼼하게 더 보긴 할 건데, 먼저 보장 금액 등을 설명하지 않았을 때, 설명하지 않았을 때, 그리고 관련 서류를 공제증서 같은 거 복사해서 주셔야 됩니다. 자, 서류를 뭐 하지 않았을 때, 교부하지 않았을 때, 않았을 때 게을러서, 그리고 태만이에서 요 소리가 바로 이제 여기는 제재가 과태료 얻어맞을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도 이제 뭐 요건 뭐 반드시 한 문제가 나오고요. 그리고 여기도 한 문제가 반드시 나오니까 요번 시간에도 두 개. 우리 본격적으로 뭐 수업할 때도 요 정도 선에서 정리만 잘 해놓으시면은 충분히 두 개 이런 식으로 맞출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다음 시간에도 조금 더 중요한 게 있으니까 이제 한번 다음 시간에도 계속 정리를 한번 더 해보겠습니다. 쉬었다가 한번 해보겠습니다.